제가 일제 따로, 이제 따로 하는 게 되게 좀 어렵고, 이제 빗질이 잘안 돼서 불편해서 다시 다른 제품 한번 알아봤거든요. 이게 대용량이죠. 500g, 500g인데요. 일제, 이제 섞어서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. 그리고, 센트라모라는 제품이에요. 요게 특허를 받았고요. 요게 노 암모니아, 그리고 노 향신료, 그리고 PPD가 없어요. 일단은 나쁜 성분 두 가지가 다 빠졌고,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다고 해서 제가 그냥 한번 또 알레르기가 일어나면 피부과 간다 생각하고 그냥 어저께 한번 염색을 했거든요. 그 오늘 어디 외출할 일이 있어서 세팅까지 했는데 하루를 지켜봤는데 괜찮아요. 그 두피가 뭐 간지럽거나 자극적이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머릿결이 일단 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일단 한번 써봐서 또 모를 수도 있지만 비교를 했을 적에 일단 알레르기가 저는 안 일어났고 머릿결이 손상이 덜된것 같고 두피에 자극이 없는 거는 확실해요. 그리고 요게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추출물이 함유돼 있는데 요게 또그 함유 그 두피 재생 촉진 연모제 주성물이래요. 그러니까 특허 출원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게 가격 대비 진짜 착해요. 19,600원인가? 이거 한 7번 정도 쓰지 않을까요? 뭐 전체 말고 뿌염할 경우에 한 7번, 8번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점점 두피 자극되고 머릿결 나빠지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. 그래서 염색제를 정말 잘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. 물론 가성비도 좋아야 되고. 그래서 일단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. 중년 되면서 염색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자극 없이 이쁘게 염색하려면 염색제 선정 기준이 똑똑해야 될것 같더라고요. 몸에 안 좋은 그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염색제로 염색하고 이쁘게 고급스럽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안녕. 아주머니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